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바닥 임금 왕자 논란이 급기야 미신 공방으로 번졌습니다. 국민의힘 6차 토론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역술인과 가깝게 지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 천공 스승을 아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. 제가 몇 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혹시 아시는 분인지요? 그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? 천공이요? 천공 스승.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. 네. 아, 이거는 뭐 언론인이 네. 인터뷰를 이 사람하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,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모르시는구만요. 최보식 뭐 모르시는 분이구만. 아니요, 제가 알긴 하는데요. 예.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. 좀 과장된. 알긴 알고요. 논란은 토론회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. 토론회가 끝난 뒤 두 후보가 삿대질을 하며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. 윤 전 총장 측은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. 사람에 따라서 그분을 보는 거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무슨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좀 아시라고 한 겁니다. 우리 캠프에서 당시 상황을 다 설명을 해서 발표를 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. 네. 아, 없죠? 네, 없었습니다. 그건 옆에 후보들도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. 이 천공 스승이라는 인물은 지난 3월 인터뷰를 통해 윤 전 총장이 고비 때마다 물어오면 답해주는 관계라며 자신을 윤 전 총장의 멘토라고 소개했는데요. 윤 전 총장과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며 윤 전 총장과 열흘에 한 번 직접 만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실제 천공 스승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윤 전 총장과 관련된 강의 내용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네, 사무실은 경기 용인에 있었는데요. 천공 스승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먼저 연락이 와 윤 전 총장 부부를 여러 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. 적법 시대에 연락이 왔다 해서 그럼 내가 뵙겠노라고 해서 이제 만났는데 만날 때 총장님이 남편이니까 같이 오셨어요.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이죠. 그래서 총장님이 이제 그 부인한테 이렇게 묻는 거를 몇 마디에 하는 걸 듣고는 자기도 그걸 좀 모르니까 그걸 바른 법칙을 가르쳐주는 그런 차원에서 몇 말씀 해드리고. 특히 검찰총장 사퇴를 앞두고는 자신이 직접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. 조금 정리할 시간이 될 것이다. 이런 힌트는 내가 코칭을 해줬죠.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오래 싸우면 모든 검찰들이 어려워질 것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런 거는 코칭해줬죠. 다만 윤 전 총장 손바닥 왕자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이 자문해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윤 전 총장이 이제 경선 때 손바닥에 왕자 그린 그 그 소리 들었어요. 천공 스승이 조언을 해서 그걸 들어서 그렇게 적은 거다. 일각에서 그런 식의 이제 얘기도 나왔던데 실제로 그런 게 사실이 전혀 아니고 나는 그런지 못하게 알아. 누가 해줬는지 뭐 이렇게 어떠한 환경의 재미로 뭐 이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제한테 이렇게 자문을 했으면 그런 건 전혀 모르냐.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에는 만나지 않았다며 이른바 멘토 관계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. 토론회 직후 윤 전 총장이 유 전 의원에게 천공 스승의 영상을 한번 보라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죠.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봤지만 감흥이 조금도 없었다며 유튜브 볼 시간에 정책 준비나 하라고 받아쳤습니다.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.
안녕하세요. 안기령입니다. 뉴스가 있는 저녁 잘 보셨나요? 더 많은 뉴스와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면요. 화면 왼쪽을 누르셔서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뉴이쩌는 물론이고요. 돌발 영상,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